안녕하세요. 네이모 김입니다. 여기는 처인구에 위치한 구봉산 캠핑장입니다. 박수. 아, 광고 아닙니다. 제가 돈 내고 있는데요. 장박 치느라고 제가 돈을 내고 있는 곳입니다. 근데 우리 사장님이 오늘 아까 수줍게 딱 갖고 가셨잖아요. 이 계획이 없던 건데. 송화버섯. 직접 재배한 송화버섯을 가지고 오셨습니다. 여기 안 계시면 박수. 저희가 토마호크를 해서 먹었어요. 그럼 고기를 먹고 나면 좀 텁텁하지 않겠느냐 해서 전골을 준비해봤습니다. 불락전골. 여러분들 모두 좋아하시는 라면사리를 넣어서. 라면사리를, 이것도 광고 아닙니다. 이런데 왜 광고 안 들어와 우리한테? 쉬워요. 진짜 내가 쉽다 그러면 좀 이상하긴 한데 정말 쉬워요. 지난번에 그 비빔면에다가 제가 불고기, 그 불고기 해왔습니다. 머리가 좋아졌어요. 해왔어요. 불고기를 지금 이게 한 2.8kg 정도 나와요. 많이 갖고 왔죠? 여기다가 낙지. 저 이건 우리 작가님이 사오셨는데 문어냐? 아, 좋아. 자, 맨 처음에 하실 때 불고기를 약간 볶아서 넣는 분도 계시고 그냥 넣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약간 볶은 다음에 육수를 부어요. 이런 그릇 안 쓰셔도 돼요. 그냥 전골 그릇 쓰셔도 됩니다. 그냥 불고기를 구울 때 그냥 구워주셔도 되는데 파기름도 좋고 마늘기름도 좋고 기름 한번 내신 다음에 구우면은 조금 더 풍미가 많이 돌아요. 맛있겠죠? 딱 봐도. 만약에 불고기가 없으시면 사세요. 저처럼 안 하셔도 됩니다. 근데 웬만하면 불고기는 하셔서 얼리시면은 딱 캠핑장 나올 때는 아이스팩보다 좋아요. 이게 송화버섯을 약간 먼저 구워서 먹어보려고. 사장님이 주셨으니까 마누라. 고기다, 고기. 하지만 고기가 더 맛있어. 거짓말이야. 고기보다 맛있는 버섯이 어딨어? 그럼 버섯을 먹지. 일단 간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조금만 구워서. 이게 맛이 없겠는가? 전골용 고기는 조금 짜야 돼요. 여기다 육수를 부을 거잖아요. 육수를 부을 거기 때문에 좀 짜야죠. 그리고 조금 더 달아요. 그래서 지난번 저희 올라간 레시피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? 근데 이거 지나가도 아무도 안 쳐다보는 것 같아. 들어가 보나? 그래요? 그러면은 거기 가시면 거기보다 설탕 하나에 간장 한 스푼 정도를 더 넣으셔야 돼요. 그리고 소금을 조금 더 넣으셔야 돼요. 전골용은. 이제 여기서 먹는 거지 사실. 보통 때 제가 설도를 많이 쓰는데 우동이나 설도를 쓰는데 이거는 시간이 없어서 등심으로 했어요. 등심 불고기예요. 여러분들 먹이려고 한우다. 이거 진짜 한우다. 자, 여기 이제 이쪽으로는 뭘 해야 되냐면은 김치를 볶아야 됩니다. 많이 넣을까요? 대충을 몰라. 진짜 이쁘다. 위에서 봐봐. 딱 여러분이 원하는 비주얼. 자, 여기다가 육수를. 이게 맛이 없겠는가? 육수를 한 번에 넣어주지 마시고 한 두 번 정도에 나눠서 끓고 나서 넣으셔야 되니까. 먹자. 제가 웬만하면 이런 거 안 넣는데 여긴 넣어야 돼. 두 개. 여기다 이제 마늘. 마늘 좀 들어가야 되겠죠? 아, 근데 불이 되게 많이 날린다. 안 끓어. 가운데만 끓어. 지금 바람이 불어서. 어쩔 수 없어. 음식 우선이야. 바로 끓잖아. 바로 끓잖아. 어쩔 수 없어. 가려. 어차피 우리 먹으려고 하는 방송이잖아요. 자, 이제 이때쯤 됐으면 가운데 이렇게 약간 구멍을 내주시고
여기다가 이제 라면 스프 넣으면 게임이 끝나는 거거든. 그리고 만약에 그 간이 안 맞는다면 김치 국물보다는 남은 불고기 국물을 넣으세요. 낙지가 들어와서 어느 정도 또 맛이 흐려졌을 거야. 자, 낙지가 한 마리 남은 관계로 마저 넣을게요. 자, 썸네일 지금 찍어요. 이뻐. 지금이 딱 좋아. 자, 이제 다리를 잘랐어요. 이게 물락이야? 자, 이제 라면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육수를 마저 다 볶고. 네, 맞아요. 사리는 계속 추가하는 거야. 근데 원래 이 상태에서 지금 다 둘러 앉아. 자, 와요. 건더기를 먹어야 돼, 지금. 촬영이 나발이 그냥 먹자. 오늘 제가 이렇게 빨리 끝내게 됐어요. 왜 멈췄냐면은 지금 면이 퍼져요. 이렇게 되면 면을 풀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난 덜 끓인 면이 좋아. 일단 라면이니까 면부터. 맛나. 자, 여기다가 이제 불락전골이니까 그래, 김치넣으면 다 맛있어.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사실 좀 짜져요. 놀았어. 지금부터는 맹물. 나만 한번 맛있게 먹고 나머지는 다 맹물 넣어버렸어. 자, 국물을 먹어보면 지금 딱 맞네. 캠핑을 왔을 때는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도 좋지만 음식만 먹으려고 온 건 아니니까 빨리 되는 걸 갖고 와서 빨리 해먹고 편안한 시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고요. 계속 면이 끓고 불고 있어서 저희 제작진이 지금 눈으로 다 욕을 하고 있어서 오늘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오세요. 자, 그릇 갖고 오세요 빨리. 아, 문어가 신의 한 수네. 이제 와서 문어라고? 이거 문어 아니었어요? 문어야. 연기지 지금. 아, 이거 문어예요. 아니, 오징어가 맛있는 거네. 오징어인가? 낙지라고. 밥 볶아드릴게. 우와.